오늘은 고려의 두 번째 왕 세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그의 재위 기간은 단기간이었지만 고려 초기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했죠. 세종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고려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. 또한 세종은 이웃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고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. 세종의 시대에는 고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. 그의 외교 정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려가 국제무대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왔죠. 짧은 재위 기간 동안에도 고려의 국내 안정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한 인물입니다. 그의 노력은 고려가 중세 동아시아의 중요한 국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죠. 다음 시간에는 3대 왕 정종에 대해서 알아보아요.